타임즈. 네, 우리 스쿼드 시스템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기타들 모아서 시리즈로 보내드립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성비 높은 에피폰이 스쿼드에서 과연 어떻게 점수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네. 이게 기존의 점수를 높게 받았던 것들은 가성비라는 항목이 많이 부스트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스쿼드로 돌렸을 때 기존의 가성비로 9점, 9.5 받았던 애들은 점수가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리는 좋은데 네. 가격 때문에 때려맞았던 애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높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스쿼드가 등장하면서 좀 에피폰은 손해보는 브랜드 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표적으로 손해를 볼 만한 브랜드들이 이제 뭐 이제 그 스콰이어 이런 브랜드들 네, 조금 그리고 그 원래 그 가격대랑 퀄리티가 딱딱딱 맞아떨어졌던 브랜드들 예를 들면 뭐 야마하나 이런 네. 브랜드들은 거의 타격이 없이 그냥 네, 계속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요. 네. 기다리고요. 약간 가성비가 그 부스트됐던 그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조금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스윙스터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스윙스터 저희 예전에 한 2015년쯤에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 2015년이라 그래서 아 재작년에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6년 전이죠. 2015년이면은 초등학생 입학했다 졸업할 그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스윙스터는 지금 이제 깁슨 여기 에피폰 사이트가 다 재정비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느 그 거기에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지를 늘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네. 자, 일렉트릭 기타 이렇게 가서 클릭하면은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있고 오리지널이 있어요. 네. 깁슨에서 이제 인스파이어드 된 그런 모델들이 아니니까 얘는 네.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에 지금 메이드 인 USA가 있고 아치탑이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네. 아치탑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유명 모델들이 다 여기 네. 있습니다. 쉐라톤, 카지노, 리비에라, 그리고 그렇죠. 와일드캣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스윙스터 그 네. 업타운 캣도 여기 있고요. 오, 업타운 네. 캣.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여기 에피폰 특유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컬렉션이 가장 에피폰다운 네, 그런 컬렉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대로 포진하고 있는 에피폰의 스윙스터입니다. 자, 그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속가 109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 872,000원. 가성비 뭐 아주 좋죠. 이러니까 맨날 8점, 9점 막 이렇게 거의 왔지. 9점씩 받았었죠.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네. 전장 108cm. 무게는 3.52kg. 두께는 이제 68mm인데 그 아치가 약간씩 있어요. 아주 약간씩. 그래서 두가 물어봤을 때 72. 네, 거의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고요. 9프렛으로 쟀습니다. 네, 9프렛으로 쟀습니다. 여기 도브테일이 있어요. 네, 9프렛에 80mm고요. 네. 탑은 레이어드 메이플, 바디 역시 레이어드 메이플, 그리고 4개 마호가니 슬림 테이프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벌 오토매틱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누번 넛의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 목재는 인디안 로럴이고요.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 픽업은 에피폰의 스윙 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락톤 튜너매틱, 핀드 우든 베이스, 네. 그리고 빅스비 비브라토가 장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볼까요? AB 박스를 바꿨어요. 자, 팬더고요. 부드럽네요. 네. 마샬이고요. 부담스러운 무거운 톤이 아니고 네. 네, 되게 활용도가 높은
깔끔한 톤이, 정갈한 톤이 나옵니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이제 무게감이 좀 느껴지네요. 레드록에 이게 어떨까요? 뭐 확실히 좀 그 클린톤보다 게인 넣었을 때 좀 무게감이 빡 느껴집니다. 확실히 하이게인은 아니죠. 하이게인은 네.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러스를 한번 넣어갖고 메이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리어 픽업 소리가 좋던데. 깔끔하네요. 네, 좋습니다. 에피폰이 요즘 나온 것도 좀 그 먹먹하다는 게 다 없어져가지고 그 중저음에 그저 둔한 게 좀 많이 없어져서 예. 바보 소리. 예. 마샬 게인입니다. 확실히 뭐 하이게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유. 네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하드락 정도까지는 네.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반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지? 그렇죠. 되게 깔끔해요. 예. 깔끔한 느낌.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할로우의 풍성한 느낌에다가 그 부담스럽지 않은 중저역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영역은 다른 브랜드의 어떤 타 모델과 비교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예. 그냥 에피폰의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스터 같이 오늘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주 완연한 봄인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봄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봄에 아주 잘 어울린다. 어떤 포인트가 봄에 잘 어울린다고 색깔도 그렇고요. 네네. 이 소리가 우중충하거나 눅눅하거나 이런 게 없고 소리가 좀 화사하다. 네, 살캥살캥하고 좋네요. 봄바람 맞아요. 부르시.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저음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뭐 화사하고 밝은 봄 기운 네, 같은 게 네,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색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포레스트 그린 메탈릭, 블랙 에이지드 글로스, 그리고 델타 블루 메탈릭이 있는데 이게 델타 블루 메탈릭이고요. 뭐 블랙은 그냥 뭐 딱 보면 뭐 그렇구나 싶은데 포레스트 그린도 보면 엄청 예쁩니다. 그래서 그린이랑 블루 봄에 어울리는 어떤 네, 그런 상큼한 그런 색깔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두 가지를 좀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개인 딱 넣었을 때 그 밑에 풍성하게 깔리는 그런 느낌이 우리가 뭐 예전에 얘기하던 그런 막 무겁거나 둔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없어졌어요? 깔끔한데 풍성한 뭐랄까 많이 먹었는데 안 부대끼는 그런 느낌이죠. 뻥튀기 먹은 거 엄청 많이 우악 먹었는데 속이 전혀 부대끼지 않고 편안한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깔끔한 풍성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풍.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네, 선생님 사운드 23, 가성비 17,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7. 역시 디자인이 높게 나오네요. 높게 네, 총점 72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24,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0점. 그래서 평균 점수는 71점입니다. 짜잔. 70이 넘었어요, 결국에는. 자, 이게 에피폰이 넘는군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저기 뭐 가성비 때문에 지금까지 뭐 뻥튀기가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에피폰은 에피폰이다. 네. 일단 저희가 이 스쿼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70점이 넘으면 일단 좋은 기타라고 좋은 봐야 된다. 네. 네. 70점이 넘으면은 이제 딱 샀을 때 이거 뭐 아쉬운데 이런 생각 없이 네. 잘 샀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만한 기타는 이제 70점이 넘어가는 그런 기타들인데 에피폰 역시 그 가성비 말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손해를 좀 네, 봤는데도 70은 넘네요. 이게 웃긴 게 선생님이랑 저랑 이게 점수는 다 다른데 양상이 똑같아요. 양상이 똑같아요. 17, 15, 17, 네. 16, 14, 16 이게 똑같은 거. 네. 예쁘긴 예쁜데 네. 뭐 편의성은 뭐 딱히 뭐 네, 특별할 뭐거 없고 예. 근데 뭐 가성비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건 똑같으니까 예. 뭐랄까 탄착군이 비슷하죠. 예,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명사수예요. 네, 맞아요. 실제로 0점은 서로 다른데 탄착군은 예. 지금 잘 잡혀가고 있습니다. 너무 웃기네. 1점씩 차이 나는 다 다른데 다 비슷해. 자, 그래서 스윙스터 오늘 이렇게 70점이 넘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네, 에피폰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여러 그 에피폰의 그 오리지널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카지노라든가 쉐라톤이라든가 그런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한번 다 돌려보고 싶어요. 70점은 넘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럴까요? 네, 그래도 에피폰이 뭐 약간 가성비만 좋은 브랜드가 아니고 사운드도 좋은 브랜드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뭐 한 70점대 중후반을 받으면서 한 네. 번쯤은 이렇게 검증해주는 네. 네, 그런 또 기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자, 다음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부터 점입 가격 시리즈가 오랜만에 또 펼쳐지는데요. 자 이제 그 무제한급이죠 여기는 무제한급. 네, 크루저급입니다.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뭐 그 어떠한 제한도 없고 이제는 뭐 스쿼드 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왕중한 왕전 출전 자격도 있는 자격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번 500만 원 이상급 네. 무제한급 네, 네 개 연속으로 점입 가격 깁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